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갑진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마지막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보다 확연히 줄어든 검사 행렬. 신속하게 검사가 진행됩니다. 2023년을 끝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운영을 시작한 지 1441일 만입니다. 그동안 주말도 없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오며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뛰어온 의료진들. 내년에는 감염병 없이 도민 모두 건강하길 바라봅니다. 올해까지도 의료진도 많이 고생했고 국민들도 많이 고생했던 것만 고생했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거 보상받는 것처럼 좋은 한 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해안가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혼자 걸으며 사색을 하기도 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연말 여행을 온 가족들은 파도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마지막 날을 추억으로 남깁니다. 올해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놀러 왔고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 너무 좋아해서 해안대로 산책하면서 가족들이랑 사진 찍으려고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마무리한 2023년. 갑진년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